여성 피고도연맹의 어떠한 그러한 활동과 또 우리 또 선수층을 여성들이 보여주는 그 선수들 연맹이 활동하시는 그러한 경기인들 태권도인들을 보고 또 여성 태권도인들이 성장해 온다라고 보거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여성 태권도 연맹이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제 그런 부분이 부족하긴 해요. 여성 태권도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대한태권도협회에서도 여성 태권도 연맹에 어떤 또 다른 어떤 지원 체계를 좀 만들어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이게 체계가 잡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우선은 각 연맹들 자체에서 사업을 더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고 여성 연맹의 경우에는 다른 경기단체가 없는 특별한 연맹을 아마 전체 70여 개 경기단체에서 산하 여성연맹을 가지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. 여성연맹에서 대회를 남자 학생들까지 참가하는 것 혹은 또 여러 부서부가 다 참가하는 것도 요청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우리가 그러나 기본에 지켜야 될 부분은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여성연맹 자체가 워낙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다른 연맹보다는 조금 더 도와줘야 되는데 신경을 확실히 쓰겠습니다. 당총장, 체장들하고 회의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. 근데 여성만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돈을 이렇게 딱 몫을 받는다면은 사실 성장하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태권도가 여성 태권도인이 더 많이 대출이 되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좀 풀어서 움직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.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이사님이나 회장님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태권도 발전, 여성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대출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예외 조합으로 또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우리 여성연맹의 소원 사항이 뭔지는 알겠는데 규정화하고 그 하기에 여러 가지 과정과 서로 간의 어떤 양해나 이런 부분이 다 필요한 부분이라서 일단 한번 그 실무자선에서 먼저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. 먼저.